자, DB하이텍의 대안주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DR5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이 ISC를 가지고 오셨고요. 역시 파운드리 사업 전개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ISC와 SK하이닉스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ISC부터 좀 볼까요? 네, 검사 장비의 또 하나의 대표 주자죠. 그렇죠. 네, 이런 쪽에서 테스트 관련된 쪽에 소켓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글로벌 1위입니다. 네, 그래서 부각을 계속 받아왔던 상황들인데 특히 회사가 좀 변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비메모리 쪽에 소켓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회사를 볼 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메모리 소켓 들어가는 게 한 70% 들어가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 중점일 거야라고 봤는데 그렇죠.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한 2016년도부터 이제 점점 더 비메모리 쪽이 늘어나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한 70%대까지 그러니까 기존 물량들이 많이 떨어진 메모리 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쪽이 더 늘어나서 같이 늘어요. 네, 예.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좀 빠질 수가 없는 게 DDR5 그쵸. 관련된 쪽에 메모리 제조사들이 이어지는 이제 후공정 쪽도 같이 담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신규 사업 쪽을 진출하는데 5G 안테나용 필름 소재라고 하는데 FCCL 요즘 영어로 네 글자 된 거 참 힘듭니다. 네, 연성 동박 적층판 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시장을 진입했는데 연평균 약 한 12%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 쪽에 새롭게 진입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분기 누적까지 나왔던 실적과 함께 누적적으로 매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3% 늘어난 1000억대가 넘어갔고요. 네. 영업이익이 290억 정도로 64%가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비메모리 쪽에 잘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내년까지 이어질 DDR5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어떤 주가가 이를 지금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ISC를 소개해 주셨는데 DDR5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역시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다. ISC 잘 살펴보자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이 SK하이닉스 어제 많이 올랐는데 네. 가져오셨습니다. 그 SK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이 10월 15일 이후부터 주가를 보기엔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모멘텀이 제가 볼 땐 파운드리 때문에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DB하이텍 같은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8인치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10인치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스 같은 게 메모리가 그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증설보다는 일단 하이스 같은 경우도 키파운드리 인수를 그래서 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지금까지 그 파일럿 생산을 해왔었습니다. 파운드리. 네.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월 10만 장 정도 생산 가능한 수준이었고 이제 키파운드리 인수를 하게 되면서 키파운드리 8만 2천 장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20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DB하이텍이 현재 13만 8천 장 그리고 앞으로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15만 장이기 때문에 이 DB하이텍의 강력한 경쟁자가 또 SK하이닉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키파운드리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이 두 부분이 또 쌍두마차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3분기에 4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제 앞으로 아마 4조 원대 이상 영업이 꾸준히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영업이익 기반 속에서 이 파운드리 부분까지 합쳐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DB하이텍처럼 좀 추가적인 또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준비를 했고 그리고 경쟁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DB하이텍보다는 SK하이닉스가 이제 비메모리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저는 SK하이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파운드리 쪽에 역시 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요즘 뭐 반도체는 결국에 메모리, 비메모리 동시에 다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추세인 것 같,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의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저점은 확인했습니다. 9만 원은 확실히 좀 지지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2만 7천 원대 부분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7천 원. 여기가 좀 그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으로 가니 아니면 기적 반대로 끝이냐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분기점을 목표가인 12만 7,500원 설정을 했고요. 네. 손절 같은 경우는 10만 7천 원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2만 7천 원 정도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뭐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만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요걸 뚫고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SK하이닉스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ISC도 김민수 대표님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많이 못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른 DDR5 쪽과는 다르게 조금 무거워지는 모습들인데 아직 뭐 실적 발표하고 변화 나오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한 2만 7천 원대 밑에서는 접근 가능하려고 보여지고 있고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다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들로 봤었을 때 다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할 준비가 서서히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넘어가게 되면 목표가는 3만 2천 원대 정도까지 확장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중기적인 지지권이 이탈되는 24,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SC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봉, 월봉으로 보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 달려서 그렇지 어쨌든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니까 ISC에 대한 전략 김민수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말씀드린 것처럼 DB하이텍과 이것에 대한 주 SK하이닉스 ISC까지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체크하겠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우리 시장이 좀 시세를 보여줬는데 뉴욕 시장은 또 쉬어가는 양상이었고 오늘 어떻게 대비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미국 증시 흔들려도 국내 증시의 추세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 지금 분위기면 약 전략 후광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되 어제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나온 변화가 대형주 쪽에 계속 조금씩 무게가 실리고 있죠.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 중심으로 계속 재수급이 개선되면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레벨업 지금보단 한 3,050 가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은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주가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들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일단 어쨌든 코스피 3,050까지는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셨고 다음. 네. 일단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주도주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상승이 나왔지만은 뭐 최강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아시다시피 IT 섹터가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대형주가 순환매가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좀 되게 되면서 뭐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셨던 3,050포인트 저도 분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뭐 일단은 뭐 하향 박스권이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뭐 대형주보다는 뭐 개별주 중심이었던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